목사님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가서 주례를 하실 때 날씨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. 장례식 갔을 때 비가 옵니다. 그러면은 하늘도 슬퍼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. 또 결혼식 가서 주례를 하실 때 비가 옵니다. 하늘이 축복해서 비가 옵니다. 참 목사님의 이야기가 몇냐 말씀하기가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. 또 우리들이 제가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는 휴게소가 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휴게소 없이 그 길을 쭉 왔다 그러면 물론 뭐 휴게소 안 끌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명절 같은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휴게소가 없으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생도 100년까지 산다고 칠 때 1년에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일, 100년이면 36500일인데 이거를 그냥 쉼없이 쭉 간다 그러면 참 지루할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1년을 짧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또 한 달도 잘라주시고 우리들이 한 달을 시작하게 되면 또 올 초에 우리들은 계획을 세웁니다. 이달에는 뭐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또 1년을 시작하는 달에는 올 한해는 내가 뭐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야지 내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봐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117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책별로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는 좀 얇은 성경인데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계신 저걸 한번 읽을래도 참 지루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창세기 읽고 내일 뭐 신약에 가서 복음서 한번 읽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냥 그 나눠놓지 않았으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놓지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성경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올 한해는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. 올 한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간에 그 계획 안에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계획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?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?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.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세상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따가 뭐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실 건데 선물 준비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 분한테 꼭 필요한 거를 맞춰서 준비하셨을 거예요.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선물을 주셨을 때는 꼭 우리에게 필요하니까는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2023년 오늘 1월 23일인데 12월 31일까지 갔다 온 건 한 분도 없습니다.
전부 다 똑같이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. 그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겠습니까?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,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가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갈지 방법을 모릅니다. 근데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.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아주 간단해요.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.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함축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, 성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. 물론 선한 일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빛내게 하는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만,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. 바라보지만 말고 읽어봐야 됩니다.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를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. 이스라엘에 가서 요르단하고 가다 보니까 사막인데 길이 있어요. 근데 그 길은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된 거예요.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. 2023년 우리가 심우감사 예배를 드리는데, 2023년 끝까지 가본 사람은 없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돼서 한 걸음 앞서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 따라서 편안하게 2023년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